시편 115편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대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15편 1절.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참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결단코 우리들이 중간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가로채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짓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지럽고 혼탁한 시대입니다.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휩쓸려 갑니다.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론에 휩쓸려 갑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신 거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